지연님, 아, 기운 보시 미지근한 물 표현이 와닿습니다. 예, 어쩔 수 없이 맑은 쪽에서 탁한 쪽으로 예, 그렇게 섞이게 돼 있습니다. 좀 나는데 안 좋은 기운을 좀 내가 가져오더라도 특히 의사분들이 잘 느껴요. 특히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침 넣고 하면은 왼쪽 팔이 안 좋은 분을 이렇게 마사지하거나 침을 넣고 하면은 자기 팔도 아프다 하는 게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병 기운을 가져온 거죠. 근데 이제 병까지 가지는 않아요. 본인이 아픈 건 아닌데 내가 좀 이렇게 내 기운을 주고 사실은 그 사람이 안 좋은 기운을 좀 가져와서 같은 팔이 동일하게 아프기도 합니다. 의사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. 네. 특히 막 경락을 마사지하고 만지고 이렇게 침을 놓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그럴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일반인도 그런데 공부자는 더 하죠. 기운을 배양해놨는데 내걸 뺏기는 거니까 훨씬 민감하게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뭐야 가방이나 백이나 옷까지도 다 민감해집니다. 여러분 기운에 동화되니까.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. 예수님 누가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막 대중에 슈퍼스타니까 지나가시면 막그 기운 받으려고 막 몸을 터치하고 여러분 UFC나 그런 거 보면은 영웅들이잖아요. 이제 막 이렇게 격투기를 하고 그런 분들 막몸 만지려고 하는 게 좋은 기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몸을 옷을 누가 만졌는데 예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세요. 예.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? 에너지가 나간 거죠. 뺏긴 거죠. 순간적으로 바로 알아채십니다. 예수님이라고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그게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리얼한 좀 기록이기도 합니다. 소설 이렇게 더 뭔가 추가된 그런 그 소설 같이 된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그건 제 공부자로서 느끼기에는 그 상황은 되게 리얼하긴 해요. 제 옷만 좀 누가 터치해도 사실은 가방만 터치해도 뭔가 에너지가 뺏긴 부분이 확 느껴지기도 합니다. 네. 사실은 여러분 옷과 여러분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다 통화되어 그 본인 에너지에 다 이렇게 같이 감응합니다. 예. 니님 내 감사함 에너지 보시 명심하겠습니다. 근데 어쩌겠어요? 가버린 기운을. 기운 줘. 돌려도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. 어차피. 그러니까 이미 뭐 무상한 세계에서 나간 에너지를 뭐 달라고 해서 안 좋은 에너지를 빨리 정하는 게 낫겠죠. 사실 나한테 들어온 안 좋은 에너지를 더 채워버리거나 예.